7월 6일 월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경제 기사들이 실려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기사를 골라서 이 시사평론가 이종근 평론가와 또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매일경제신문 첫 번째 기사는 기업 증권면의 기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이번 주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의에 나섭니다. 배터리 동맹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뭐 내일 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 찾아가서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전기차 배터리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네.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나요? 자, 일단 미시적으로는요.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내년부터 탑재할 10조 원 규모 1차 배터리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이 이미 선정됐지 않았습니까? 네, 2차 배터리 공급사로는 LG화학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3차 업체로는 누가 선정될 것인가? 이게 또 눈여겨볼 대목인데 이번에 내일 가서 두 그 그룹 총수가 이 문제를 확답을 할 것인가?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땐 어찌됐든 지금 K전기차 동맹, 즉 이 4대 그룹이 서로 동맹을 할 것인가, 과연 앞으로의 어떤 전기차 그 미래 먹거리에서 그 점에서 이제 그 SK이노베이션이 현대차 정의성 부회장의 그 행보 중에 마지막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행보 이후에 이 4대 그룹이 어떠한 또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이게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돼서 어느 그룹과 어느 그룹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삼성 만났고 LG 만났고 이제 SK 만나는 그런 그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결과를 이제 내일 이후에 내놓을 것인가를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앞서서 뭐 1차부터 뭐 3차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정의성 부회장의 이 배터리 동맹과 관련된 행보와 동향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5월 달에 정의성 부회장이 삼성 SDI 공장, 천안 공장을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했죠. 이 속에서는 차세대 전고체, 그러니까 수명은 두 배가 되고 그다음에 폭발 위험은 훨씬 적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 삼성에서 이제 그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굉장히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달, 즉 지난달에는 정의성 부회장이 LG화학 공장, 오창 공장을 방문해서 구강모 회장과 면담을 했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미래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을 논의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배터리 3사와 관련돼서 현대차가 이렇게 직접 만난 것이 꼭 배터리만 협의했을 것이냐. 삼성은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반도체를 지금 갖고 있는, 반도체를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 또 SK 같은 경우는 5G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자율주행차의 어떤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이상의 사실은 연대와 협력을 할 것이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K전기차 동맹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확실히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좀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대차그룹 친환경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또 어떤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사실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 아까 미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미시적인 부분,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왜냐하면 2025년이 타깃인데요. 2025년에 완전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2025년을 향해서 완전히 전면전에 돌입한 그런 양상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 친환경차, 앞으로 나올 친환경차 44종 중에 무려 순수 전기차가 23종이나 출시가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2025년까지 수소 전기차를 포함해서 전기차를 56만 대를 판매해서 글로벌 3위로 도약하겠다. 이게 정의성 부회장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이 배터리 3사를 이렇게 그 순회를 하면서 앞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배터리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정의선 부회장의 가장 큰 행보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들의 최근의 주가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 큰 움직임 없이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기아차는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0.51% 상승한 19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이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0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SK바이오팜이 상장한 뒤에 주가는 지금 공모가 대비 3배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SK바이오팜 광풍의 이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SK바이오팜의 성공적인 상장이 지금 국내 바이오 산업 그리고 자본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일단 굉장히 좀 엇갈리는 바이오 네. 업체들 중에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SK 관계사들 중에 아직 상장이 안 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SK 바이오팜의 그런 그 돌풍에 힘입어서 상장을 좀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백신 개발사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서 혈액 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SK 플라즈마 또 CMO 업체인 SK 팜테코는 전략 계획대로 좀 더 이른 시일 내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SK 관계사를 제외한 타 업체들 바이오사들 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부 업체들 경우 상장을 연기하거나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이유를 보면 어쨌든 공모주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 두 가지 어떤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공모주 돌풍을 일으키면서 앞으로도 유동자금이 증시로 몰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SK바이오팜이 선도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오 산업이 버블이 좀 많았어요. 네. 이렇게 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 실적 이 대비 굉장히 높은 어떤 기대감 이런 속에서 버블이 많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바이오 버블을 한번 조정하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K바이오팜과 뚜렷이 대비되는 초라한 이제 상장 성적표를 뭐 받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굉장히 기대가 컸던 기업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체외 진단 전문 업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단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젠큐리스 같은 경우 상장 첫날 13.75%나 하락을 했어요. 3일 현재 공모가를 밑돌고 있고 SCM 생명과학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컸던 그런 그 종목입니다. 근데 상장 첫날 상승을 했어요. 22.37%나 상승을 했는데 이후 점점 빠지면서 아직까지는 공모가보다 높긴 하지만 그러나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고요. 또 노브메타 파마 같은 경우는 대사질환 치료제 전문업체로 굉장히 또 기대가 컸던 상장 예심을 통과하면서 기대가 컸던 그런 기업인데 코로나19로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상장을 6개월간 유예했고 TCM 생명과학 보면 체외 진단 기기 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목소리 속에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 20면에 실려있는 기사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SK바이오팜을 포함한 SK그룹주들 주가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바이오팜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상장을 하면서 주가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이틀 연속 주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6만 5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SK케미칼이 3% 넘게 반등하면서 12만 6,5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사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